메시지 잘 오세요. 꼭딱지요.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레고 디즈니 프린세스 41062 엘사의 얼음성 겨울 왕국에 나오는 그 성이죠. 엘사의 그 얼자가 쫙 레리꼬 레리꼬 하면서 만든 슈퍼히어로즈 같이 만들어진 아주 멋진 성인데 이렇게 뭐 간단하게 여자애들이 뭐 소꿉장난 하듯이 갖고 놀 수 있는 그런 제품 구현한 것 같고요. 뭐 디테일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기보다는 뭐 그냥 이런 식의 모습인데 이건 또 이어서 보여드릴 거고요. 자, 오늘 보여드릴 건 거기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우선 엘사부터 보도록 하죠. 자, 엘사 슈퍼 히어로즈 여자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저 성을 쫙 내리고 해서 좀 멋지게 만들죠. 자, 이렇게 망토가 들어있는데요. 뒤쪽은 안 돼 있고 앞쪽은 반짝이가 돼 있는데 반짝이 들어있는 쪽을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레고 프린세스 같은 경우는 보통 다리보다는 이렇게 치마 방식으로 돼 있죠. 하지만 이 바닥은 레고랑 호환되게 되어 있고요. 호환돼서 이렇게 바닥에다가 스키 같은 것도 끼워주실 수 있고요. 스케이트 저번에 저기 프렌즈랜드다. 저번에 그 시티 캘린더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아, 이쪽이 앞이다. 자, 이렇게 스키트도 꽂을 수 있고 바닥은 이렇게 호환되게 되어 있고 다리는 프렌즈랑 마찬가지로 앞쪽으로만 휘어지고 뒤쪽으로는 휘어지지 않고요. 뒤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레고 프렌즈 저 레고 일반 피규어와 다르게 손하고 팔하고 붙어 있고요. 자, 여성이라서 살짝 가슴 나온 데로 되어 있고 남자 캐릭터들은 또 밋밋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뒤에 망토 끼워주시면 되고요. 자, 얼굴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 끼워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머리 갖다가 쫙 끼워주시면 자, 멋진 엘사가 쫙 탄생을 했는데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약간 좀 바비년 같은 그런 느낌이고 자, 자 뒤쪽을 보시면 반짝이는 앞이 다 해주지 말이야. 자, 이렇게 되어 있고 프렌즈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뭐 넣을 수 있는데 뒤에다가 자, 이쁘게 리본 같은 거 꽂아주시고 위쪽에 왕관이 있는데 왕관 좀 놔주세요. 자 왕관 가져다가 자 왕관을 위쪽에다가 끼워주시면 멋진 엘사 여왕이 딱 탄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엘사 들어가 있고요. 자, 이번엔 엘사의 동생 안나입니다. 안나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뭐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끼워주시고 자, 손에 추운지 장갑 끼고 있고 가슴 프린팅 저렇게 되어 있고요. 망토가 독특한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가운데 거를 먼저 끼워주시고요. 그리고 양쪽에 옆에 있는 거 두 개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얼굴 가져다가 짠 밀어서 끼워주시면 자, 이런 망토가 완성됐죠? 자, 완성됐고 자, 머리 끼우고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모자까지 쓰여진 털모자까지 좋게 따뜻하겠다. 자, 이렇게 이쁘게 끼워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다가 악세서리 같은 거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머리는 이렇게 양갈래로 이쁘게 해약이 되어 있네요. 자, 얼굴 볼까요? 얼굴에는 이렇게 주근깨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주근깨 이쁜 소년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짜자자자자잔 이번에 눈사람 울라프인데요. 울라프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돼 밑에다가 이렇게 껴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집에 가시고 있는 블록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위쪽에 있는 건 똑같이 못 만들고요. 얼굴은 다른 걸로 대체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다 껴주시고 손을요. 자, 이렇게 울라프 팔 양쪽으로 껴주시면 되겠고 얼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없겠죠. 자, 이런 건 없겠지만 다른 걸로 하얀 거 그냥 얼굴 피규어 끼우시면 되겠고 갖다가 코에다가 이렇게 착 당근 껴주시면 울라프가 쫙 완성되었습니다. 작지만 아주 귀여운 눈사람 되어 있고 다리는 따로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번에 그 레고 프렌즈에서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요거랑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집에 없으신 분들은 요런 블록으로 대체를 하셔서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런 식으로 눈사람 이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레고 시티 저기 레고 프렌즈인가 레고 시티였나 하여튼 거기 저기 어드벤처 달력 거기, 아, 제품 안에 들어있는 거 눈사람이고요. 참고로 프로모션 제품 요것도 보여드렸죠. 자, 요렇게 눈사람 이쁘게 들어있는 거 이렇게 블록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셔서 미니피규어 3개 들어있는데 저 제품은 이어서 바로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가자, let it go, let it go.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